체험의 색다른 맛을 찾아 떠난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무의도입니다. 선녀도 춤추게 한 빼어난 자연경관과 섬을 가로지르는 국사봉과 포룡곡산의 비경을 간직한 천혜의 섬. 무의도에서는 어떤 특별한 맛을 만나게 될까요? 무의도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노부부가 손님들에게 무의도를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셨는데요. 애타는 도민들의 고민을 타파해줄 맛있는 섬의 해결사, 인천 신시모도가 낳은 스타 셰프, 재료 본연의 맛과 풍미를 살려 최상의 맛을 이끌어내는 맛있는 섬의 미다스 손 전민구 셰프. 이분들 사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박집에서 이제 고기류가 아니라 낙지를 이용해서 저녁에 바베큐를 했을 때 맛있을 만한 메뉴를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무의도만의 특별한 맛을 찾아 무의도 앞바다로 출동한 전민구 셰프. 피서철이니까 해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. 아이고, 물이 빠지니까 이제 물놀이를 못해서 사람들이 막 조개를 잡네요. 뭐가 좀 잡힐라나?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탁 트인 갯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. 힘센 뻘락지까지 등장했습니다. 신선한 갯벌 식재료에 욕심이 난 전 셰프. 홀로 고군분투해보지만 역시 쉽지 않네요. 여기 무의도 낙지가 유명하다고 해서 일단 낙지 먹을 곳을 좀 찾고 있는데 낙지 파는 데가 산낙지 파는 데가 있네. 한번 보면은 수조를 조개도 있고 낙지가 있네. 와, 낙지가 사이즈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. 무의도 쪽에서 뻘낙지 같은 게 좀 많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판 힘도 장난 아니고 지금 손에서 완전 쩍쩍 붙습니다. 되게 좀 신선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종류로 요리를 할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메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들어가서 한번 식사하러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안녕하세요. 네. 자태를 뽐내는 낙지 요리의 정체는? 잘 알아서 더 간절해지는 그 맛. 새빨간 비주얼이 침샘을 타격하는 국민 군침 제조기, 매콤한 낙지볶음입니다. 쫄깃한 낙지와 칼칼한 양념이 제대로 배인 채소들의 환상궁합. 아니, 누가 그 맛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? 호박을 하나 얹어서. 빨간 양념 듬뿍 얹어 한입 가득 맛보는데요. 전 셰프님, 무의도에서 맛보는 낙지볶음의 맛은 어떤가요?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도 낙지볶음이 이렇게 매콤해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. 쌈도 싸서. 호박잎 쌈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, 생각보다.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. 멈출 수 없는 쌈의 매력에 푹 빠진 전 셰프. 횟집에서 호박잎 나오는 거 처음 봤는데 이거 되게 별미인데. 낙지 같은 경우 되게 큰 낙지를 상상했는데 사이즈가 작은데도 굉장히 그 탱글탱글한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특히 생각나는 거는 그 낙지볶음이랑 호박잎에 싸 먹었을 때 그때가 진짜 압권이었습니다.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무더운 여름날. 거친 숨을 내뱉으며 전 셰프가 찾아온 이곳은요. 이제 도착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바로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노부부를 만난 곳. 커다란 빨간 풍차가 손님들을 반겨주고 울창한 숲과 푸른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정겨운 무의도의 민박집입니다.
저희한테 사연 보여주셔서 제가 이렇게 왔거든요. 네네네. 이제 가끔씩 식사가 되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많이들 계세요. 이제 저희 여기 무의도에서는 낙지가 좀 유명해요. 그래서 네. 이제 낙지 요리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좀 특이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 뭐가 있는가 해서 오늘은 아마 낙지랑 이제 가지랑 같이 이제 요리를 할 것 같아서 아. 제가 이제 오는 길에 가지를 안 샀거든요. 그 가지는 네. 저희 텃밭에도 지금 있는데요. 아, 가지를 지금 키우고 계세요? 네네. 어, 그럼 한 두 개 정도만 얻을 수 있을까요? 그러면 텃밭 아주 신기하네요. 색깔도 너무 이쁜데요?